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작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보냈는데요. 유엔사는 20일간 특별 조사 끝에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는데 이를 두고 유엔사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공개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맞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대표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이란이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간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간 양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을 향한 지지율이 17%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나 전 의원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 역성장했지만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퇴생 4명 중 3명은 자연계열 학생으로 이들 중 대부분이 의학대 진학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임상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학계열 집중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의대 모집 인원이 확대될 경우 이 같은 중도 이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되면서 저축은행도 영업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반면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곡에 대한 권리를 현지 시간 24일 힙노시스 송스 캐피털에 2억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힙노시스 송스 캐피털은 지난해 말까지 출시된 비버의 노래 290곡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주력 탱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탱크 지원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희정 씨, 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한대요. 어떤 버릇이죠? 첫째는 마음 버릇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버릇으로 비난과 불평을 삼가고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버릇으로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 저는 다 실천하고 있는 버릇이네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